자, 일곱 번째 서류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기장 꼼정원이야.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죠. 네. 두 번째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2. 제가 군무원 군수직을 근무 중인데, 아직은 학교만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고, 김칫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미리 준비한다고 나쁠 건 없기에 여쭤봅니다. 군수직 년 업무를 할 때, 따로 형님이 생각하신 팁이나 어떤 걸 준비하고 근무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주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참고로 군수 업무는 여기서 치기엔 너무 길어서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사이트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형님이 생각나는 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한편한 편씩 두 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욕심이 많으시네요, 확실히. 보면, 꼼정원님 항상 이 유튜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관종기가 있어, 저분이. 항상 나한테 얘기하는 게 본인 재생 목록에 꼭 올려달라고. 빼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십니다, 저분이. 지분 욕심이 상당하신 분이에요. 수원이 듣고 계시죠? 네. 아, 군무원 군수직. 사실 난 군수직 잘 몰라요. 제가 육군 출신도 아니고. 자, 여기 보니까 군무직, 그러니까 그 군무원. 자, 군수직 군무원 나와 있네. 자, 군수직은 연구개발, 소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근무 분야에 걸쳐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자, 업무가 보니까 군수품의 소요, 조달, 보급, 재고관리, 정비계획, 물자 수불 등의 업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송 및 시설 업무. 아, 이거 운전해야겠네. 그거네요. 이제 납품이나 자재 관리하고 그거 이제 보급 같은 거 이제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거 운전하셔야겠네요, 운전. 일정도 따셔야겠네. 따야 됩니다. 이거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 이거 운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 많이 생깁니다, 이거. 차도 있어야겠네요. 나중에 돈 들어갈 게 많이 생기겠네. 아마 개인 차량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개인 차량도. 군무원이 군용 차량 몰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사관의 장교는 가능한데 군무원들 몰수 있을지 모르겠네. 군무원들도 차량 몰수 있습니까? 군용 차량? 아무튼 운전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매일 운전해야 될 겁니다, 아마. 뭐 받아오고 확인하고. 아, 몰수 있다고요? 그럼 일종 대응 있어야겠네요. 레토나 모는 게 아니라 그왜 프론티어 있죠? 2.5톤짜리. 5톤짜리 아마 그런 거 몰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군수품이라고 하면 가벼운 게 아니라 큰 거야, 큰 거. 큰거 대량. 왜냐하면 군인이 혼자 쓸게 아니라 뭐 부대, 중대나 대대급들이 쓰는 거니까 한 몇백 인분 챙겨와야 되는 거죠. 몇백 인분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차 커야 되죠.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자, 군수직 년 업무를 할때 따로 형님이 생각하시는 팁. 일단 운전을 잘해야 되죠. 일종 대형은 무조건 따야 됩니다. 일종 대형을 비롯한 자격증. 취득하셔야 돼. 일종 대형 무조건 따셔야 돼. 그거는 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운전은 무조건 각오하셔야 된다. 그럼 특수도 따야 되는데, 특수도. 트레일러 딴다고 하면.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군이에요, 운전을. 이게 익숙하면 내가 봤을 때
좋은 쪽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 상대를 적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 상대를. 보급 담당이니까 운전을 많이 한 대신에 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시설 접촉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상 군대 안에 있는 시간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아니면 상급 부대 가가지고 물건을 받아온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외부 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자재 같은 거 사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운전직이에요, 운전직. 반 운전직. 직업 운전병이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네. 보급 플러스 운전병. 운전 많이 하는 거 각오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들어오면 이미 이제 군인이에요. 합격해서 들어온 군인입니다. 그리고 심병입니다. 심병이 뭐예요? 윗사람한테 어떻게 됩니까? 깎듯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나카 써야 될 겁니다. 다나카도 써야 되고, 군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 가져야 될 겁니다. 솔직히 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 배워야 되잖아. 과연, 고참대로 안 해주는데, 선임대로 안 해주는데, 과연 잘 가르칠까요? 그리고 아마, 그냥 내가 짬밥 만드는, 신병이다. 이제 자대 배치받은 신병이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뭐 밖에 살 경험, 이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먼저 들어왔으면, 무조건 선임대우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야, 재고 관리. 그러니까 물건 받아가지고 보급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차 대가지고 그 물건 같은 거 싣고, 예. 끌카 같은 것도 많이 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끌카에 빼가지고 그 끌고 가가지고 창고 같은데 이제 넣어놓으면서 이제 재고 확인하고. 군대야, 군대. 군대. 분명히 나이 어린 선임도 있을 겁니다. 이미 지금 젊은 나이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24, 25살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군무원도 요즘에 일찍 준비하는 사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요. 특히 군무원은 경력채용이 많습니다. 예. 네. 아마 직중에 노얄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군무원이 경력채용이 많아요. 장교들이 중위 대위 달다가 군무원 쪽으로 경력채용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9급이 아니라 6급에 출발하는 거예요. 7급이나 6급, 아니면 5급. 예. 네.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경력채용이 생각보다 많다고. 어거지로 들어온 사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한테 얘기하는 게. 장교하다가, 이제 틈새시장 공략해가지고 경력으로 들어와서 자격증 따고 중2 때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7급으로 어거지 들어온 사람 있다. 자기 말로 어거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요? 자기 7급 달았다고 갑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경력직 채용보다 훨씬 더 널널하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너무 날로 먹는다고, 날먹한다고, 날먹 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이 있다는 거야. 이 군부대 안에. 왜냐하면 부사관들도 잘 들으세요. 부사관들도 뭐 군무원 들어오면 8급이에요. 경치하면 8급이나 7급이야. 부사관들도 거의 금방 8급, 8급 보통 8급에 시작하고 7급이 단단 말이에요. 좋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직급도 높고
호봉수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는 거죠. 호봉수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직구도 높으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7급, 한 5봉에. 돈을 받으면, 7급 5봉이면, 기본급이 225만원이네요. 225만원. 아, 이게 올해가 아니구나. 2021년 7950이 237만원입니다. 네, 기본급이 237만원. 이거 생각보다 큰 겁니다, 진짜. 수당을 제외한 기본 237만원. 제 친구가 상사를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에 운전직 시험 붙었잖아요. 그 친구는 18호봉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99 18호봉. 그 친구는 이제 9급 시험 붙었는데, 이제 군대 부사관 호봉 적용해가 18호봉이니까, 277만 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리고, 아, 맞다. 맞아. 장관이 아주 잘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장황하게, 불려서 설명하면, 이거 엄청 먹습니다. 이런 군대는 뭡니까? 군대에서 보고는 신속, 정확, 명확, 간단. 자, 미사여구 안 되고, 육하원칙에 맞게. 그 용서받지 못한다 해서 그 하정우가 이제 그 신병한테 그 전화받는 교육 그씬 아시죠?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막 어떻게든 사연 막 별거 아닌 거 어떻게든 막 구태연하게 적고 엄청나게 불려서 하면, 여기는 괜찮겠지만, 군대 가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자네 그냥, 자네 얘기만 들어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둬가지고 얘기 왔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구태여하게 설명을 해? 다시 적어오게. 말같이도 한말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 빠꾸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고. 자네하고 하고 싶은 말 그거 아닌가? 그냥 힘들어서 그만뒀다. 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이 사람이랑 같이 뭐라 말 못하겠네. 그거 한 번에 안 고칠 겁니다, 꼼장은. 왜냐하면, 본인이 살면서 그동안 체득한 습관이기 때문에 아마 꼼장은 이것 때문에 고생할 것 같아. 분명히 고생합니다. 분명히 고생합니다. 자, 6번. 자. 군무원들하고만 잘 보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사관 장교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장교도 그렇지만 부사관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돼요. 부사관들은 그 부대 쭉 있단 말이에요. 나랑 오래 있을 사람이야. 원래 군대 그런 말 하잖아. 너 쟤랑 오래 있을 것 같냐? 나랑 오래 있을 것 같냐? 누구랑 오래 있을까요? 장교는 보통 1년 단위로 바뀝니다. 보직이 바뀌어요. 1년 단위로. 잠깐 거쳐가는 장교는 대부분. 근데 부사관은 안 그래요. 내 총이 맞던 사람이 5년 뒤에도 나랑 같이 얼굴 본단 말이야.
그래서 장교도 중요하지 부사관들하고 관계 중요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도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눈치 볼 사람이 많아요. 눈치 볼 사람들이. 또 군대는 눈치 사회 아닙니까? 눈치. 눈치 못 보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있고. 자,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꼼장어니 성격에 솔직히 군대 안 맞긴 해요. 냉정히 말할게요. 사실 나는 우려가 많이 돼요. 장광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육한 기질도 강하고 뭔가 억울한 거 있어서 못 참는다 말이야. 그게 천성이 드러난 사람인데 군대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과연 그거를 감내하면서 견딜 수 있을까? 분명히 욱하는 순간이 나올 때, 욱하는 순간이 나오면 사회랑 다릅니다. 이거는 군대는 질러버리면 그 질러버린 어떤 결과의 책임이 막중해요. 나 우려가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 장관이 그동안 사연을 내가 쭉 해온 입장에서 저 꼼장어님 저 있잖아요. 꼼장어님 장관님이 아니라 저 꼼장어님. 왜냐면 사회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거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꼼장어니 겪은 거그 최근에 뭐 알바 그거 뭐 사장이 뭐라 한마디 한거 사실 저 실제 군무원 생활에 비하면 아 공조 대통령이 아 군무원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아 눈치 보는 사람 엄청 많죠 공전이. 그렇잖아. 아, 내가 군인도 아니고 사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부사관 눈치도 많이 봐야 돼요. 공무원이면 다 눈치 봐야 돼. 다 사병 눈치도 봐야 되고 장교 눈치도 봐야 되고 부사관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동동아 대우라고 하는데 막상 시키는 거 보면 동동아 대우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짬 아닙니까 짬. 당연히 실이 공무원이 자기들 입장에서 신병 아니 신병. 과연 동동아 입장에 보겠냐고. 말이 동동한 입장이지. 실제로 겪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약간 알로 보잖아, 신병이라 하면. 그러니까 약간 신병처럼 보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사에는 장교로 라인 같은 게 있죠. 부사관들은 생각보다 세력이 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그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가 않죠. 뭉치지 않잖아요. 약간 독고다이 아닙니까? 몇명 되지도 않으니까. 숫자 개체수가 작아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도 없단 말이야. 군부대 안에서. 영향력 끼치기도 힘들잖아, 이게. 그리고 군무원도 이 출신 성분에 따라 다른 갈리는 게 아마 공조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군무원 인근 아까 얘기했지만 경력 채용 출신들이 많잖아요. 경력을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장교에서 이제 뭐 중위 대위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6급 치고 들어온 사람 있고, 부사관 하다가 7급 8급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경력 채용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웃긴 게 무조건 또 군무원 편이 아니거든. 자기가 이제 장교랑 이제 부사관 물을 먹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은 약간 군인처럼 완전 FM대로 또 대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이게. 이 팔은 안으로 굽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부사관이나 어떤 그런 장교 출신이 아니라 일반 사병 출신에 이제 들어왔으면 그런 것도 나름 터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게. 그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참석해야죠. 참아야 될거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참아야 될 게.
그리고 공주 대통령도 아까 궁금하시겠지만, 아까 이거 앞전에서 할때 얘기했지만, 가장 불만인 게 그거 아니에요? 기지국구인들은 아파트 나오고 BOK 막사가 나왔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 말이야. 그걸 불만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도 나름 군법을 따르고, 거의 여기 있을 때는 거의 군인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복지를 안 주냐 말이야, 혜택을. 애로사항이 그거잖아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내가 지휘부에서 방세 내가며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잖아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없는 월급에다가. 아, 주거지원 받았다고요? 근데 주거지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 태거시비 당했다고요? 저도 사투리가 있긴 한데 저는 심한 편은 아니거든요. 심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때 군대에서 서울에서 군생활 했잖아요. 거의 수도권에서. 군생활해가지고 거의 서울말처럼 돼버리고 전역하고 나서 제가 이제 군부대를 수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투리를 못 쓰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나서 제가 주변 사람들 들은 말이 서울말도 쓰지 말라고. 재수없다고. 아는 사람은 들은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깍쟁이 다 됐다고. 그 말이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 사투리까지 쓰는데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잘안 빠지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군부대 있을 때,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수도권 사람이 한80% 넘었다고. 네, 많이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제가 봐도 기분 나쁘게 들려요, 부산 말투가. 네. 저도 억양이 있는데, 제 억양은 부산 말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님은 도구나 꼼장어니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이동한 적이 없잖아요. 부산에서 보통 이제 사람 부르면 와예. 내가 들어도 솔직히 좀 기분 나빠요. 내가 들어도.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부산 사람들이 발성 있어요. 예, 발성이 세, 발성이.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 특유의 그 허세가 있잖아. 부산이나 이 바닷가 사람들이 이 말투에 이 허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말로 뭔가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예, 아마 아실 거예요. 부산 쪽이 말싸움에서 내가 말해서 뭔가 지고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기싸움에서 뭔가 이겼다는 느낌 강해. 저도 이 정도 말하는데, 뭐, 사투리, 뭐, 억양이 별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많단 말이지, 내려가면. 나도 예전에 부산 갔을 때 놀랬다니까요. 뭐, 나도 기분 나쁘게 들렸다니까. 난 이상하게 들려. 내가 이 정도로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그 위 지방 사람들 아예 정말 좀 불쾌감 느끼겠다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장강립을 설령 이거 이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헤쳐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장강, 죄송합니다. 자꾸 장강 얘기해, 자꾸. 장강님이 아닙니다. 꼼장어님. 꼼장어님 만약에 이 시험을 설령 붙는다고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 성품이나 마인드를 그대로 안고 가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지금 마인드 그대로 안고 가면 무조건 사고 나요. 왜냐하면 솔직히 꼼장어님 냉정하게 얘기할게. 네 멘탈 약해요. 님이 그동안 봐왔던 과정을 보면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본인이야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이 갔을 때 그냥 아 내가 좀 재수가 없구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부분은 속으로 사기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저 정도는 사기야 돼, 솔직하게 엄밀히 따지면. 저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막 충격받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저것보다 몇 배로 충격받을 일이 훨씬 많거든요. 고작 알바 잘려가지고 찾아가는 쉬운 소리 한번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심각해가지고 강문의 사연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공직사회는 님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좀 인격적인 개조를 하지 않으면 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좀 본인이 뭐 일단 합격이 중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바꿔 나가야 될게 많을 겁니다. 네, 바꿔 나가야 될 게. 17년 동안 군 생활을 한제 친구도 힘들었는데, 님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합격하면 좋은 거지만, 그만큼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공무원직, 이 군인 생활을 하기에는 본인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 나가셔야 돼요, 이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분명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밖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군대 가면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 밖에 생긴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징계로도 갈수 있습니다. 징계로도 갈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앞으로 내가 공직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겨요.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평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군대에서 진급 안 되고 평판 끊기면 그러니까 뭐 공직사회에서 진급 안 되고 평판 안 좋아지면 끝입니다, 이거. 거의 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거. 공무원이라는 게 이미지가 거의 생명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이미지 바닥되면 거의 수습이 안 돼요. 소문 다 퍼지기 때문에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 되고 불미스러운 일 만들면 안 되고 책임질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꼼장어님께서 지금이라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물론 지금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우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이나, 뭐, 고민 사연이나,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유해져야 됩니다. 좀 능글 맞아야 돼요. 능글 맞아야 됩니다. 오히려 군대에는 능글 맞은 사람들이 더 좋아요. 적당히 농담도 좀할줄 알고, 아부도 좀할줄 알고, 예, 능글 맞는 사람들이 군생활 잘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성격이 곧거나, 천성이 착한 사람은 힘들어. 제 친구가 천성이 착한 사람인데, 정말 힘들어. 욕 한마디 못한 사람이에요. 길바닥에 쓰레기 떨어지면 그걸 못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 그만큼, 고진 성격인데, 그 친구도 힘들었어. 오히려 능글맞은 사람이 낫다고 하는 거야.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좀 자려고 지내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아무튼 잘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곰장원님. 오늘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